썬데기탐 시작합니다. 우아 여기 있다. 코럴 버브의 리버브를 총 집합해서 만든 페달이에요. 얘도 2인데 오리지널 모델 우리가 했었어요. 2랑 또 이렇게 막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재밌겠네요. 이게 모델이 훨씬 많아졌네요. 뭐 홀 AB 뭐 이런 거 다 있고 갤럭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뭔가 좀 많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풍부해요. 네, 세 개의 노브는 똑같고요. 홀드하면 트레일. 이거는 예전에 모드에서도 있었던 그런 기능이에요. 홀드하면 트레일 되는 거. 이거 되게 가볍네요. 150g. 아, 그렇지. 얘네는 이제 쫙 얘네로 10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주 가벼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야, 다섯 번 쳤다. 아, 네 번인데. 괜찮다. 네. 다섯 번 갈까요? 아니요, 네 번. 네 번 쳤습니다. 네, 아, 베일톤 코랄 버브 2. 네. 네. 얘가 원래 11가지 모드였는데 네. 16가지 리버브로 바꿨어요. 좀 더 이제 그 리버브 모드들을 더 추가로 굉장히 많이 추가를 시킨 거죠. 그거랑 이제 트레일 모드가 또 추가가 됐네요. 홀드 하면은 이제 꼬리 테일 부분이 잘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럴 때 탁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잔향은 남아 있는 거죠. 짱 네. 하고 잔향까지 살리는 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공연할 네. 때 딱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뭔가 여운을 좀 뭔가 남기는 네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네 옛날엔 딜레이도 밟으면 팍 꺼졌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에는 하나 남아 이게 맞아, 남아 맞아. 있어요. 그 네. 마지막 그게 그렇죠. 근데 네. 그 박자 맞춰도 이게 그쵸. 네. 그래야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팍 꺼졌어요. 맞아 맞아. 아 그랬네요. 자,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믹스랑 뭐 디케이가 있고 톤이 있네요. 톤으로 좀 바뀌어 볼게요. 자, 우선은 뭐 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스튜디오가 있네요. 스튜디오. 네, 트윈 리버브고요. 아 그리고 얘 네. 이게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아니라 360도. 아 그렇죠 그렇죠. 360도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는. 아. 오 좋다. 좋네. 아 보통 룸 리버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리버브 걸린 거야. 네, 망한 되게, 거야. 뭐. 뭐 솔리드하게 좀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리버브라고 해서 쓸 수 없을 정도의 리버브가 있는. 어우 좋네. 이거 우리 홀로 갈게요. 오. 예. 오. 오. 톤 이거 많이 올려도 그렇게 못 듣게 맞아, 맞아, 이렇게 되진 맞아. 않네요. 오반은 안 되네요. 이게 더 예쁘네. 이게 네. 훨씬 예쁘네요. 자, 오 좋다. 홀 D였고 홀 B로 가볼게요. 홀 B. 아, 더 훨씬 크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 트레일 한번 해볼게요. 예. 트레일 모드를 켜면 예.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껐는데 살아있어. 살아있어. 잘했네. 다시. 그리고 한번 트레일 모드를 키면 계속 트레일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켜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플레이트로 가볼까요? 예. 플레이트 B. 믹스 올려볼게요. 예, 톤 줄여볼게요. 오, 잘 묻는다. 어, 좋아. 오, 잘 묻는다. 네. 계속 트레일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계속. 모드를 바꿔도. 오 살아있어. 좋아요 좋아요. 다른 거 스프링 B. 야. 이거 믹스 좀 줄여볼게요. 이름이 팬더 트윈 리볼브인데 팬더 거보다 좋은데요?
훨씬 좋죠. 네. 어, 어떻게 좋아? 아, 원래 스프링 리버브 하면 네. 좀 그 튕튕 하는 튕튕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 느낌만 있네요. 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 철치 가볼게요. 철치 원투 철치 투로 갑니다. 교회 뒤에 빠진 사연 너무 예쁘네요. 예. 자 이제 모드 우리 모드 우리 저번 시간 저번 주에 모드 어 이거 좋다. 우와 이제 세인트 우리 클린턴하고 비교할 거야. 예. 와 이게 데시벨이 각자 음역대별로의 데시벨 너무 정갈. 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죠? 는 지아 씨가 쳐야 된다. 기타를 뭔가, 칠탈 자꾸 치고 싶어져. 뭔가 너무 네. 넘겨지네. 연습용 리버브야. 클라우드. 갤럭시인데요. 갤럭시. 오. 와. 오. 트라이얼로 꺼볼게요. 네. 살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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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요. 다시. 껐어. 여기서부터 꺼진 소리 나고요. 다시 켰어요. 언더워터. 언더워터. 언더워터 궁금해. 예. 물속이다 이거. 들려? 아 좋다. 쉬머? 쉬머. 쉬머. 아.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수입. 수입. 레드락으로 계속했는데 이게 잘 묻어요. 오 장난 아니에요. 네, 잘 묻어요. 꺼봐요, 꺼봐요. 레드락 하고 네, 그냥 꺼. 네. 꺼볼게요. 제가 뭐 기타를 하면서 만약 혼자 연습을 하다가 네. 혼자 솔로 할 때 막 손도 안 움직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드라이 할 때 너무 드라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딜레이를 켜요. 예, 그렇죠. 그렇죠. 보통 스케줄하고 그렇죠. 딜레이로 좀 뭔가 잔향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데 오, 저 리버브를 이런 식으로 손맛 있는 리버브로 바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전 모델보다 이게 지금 노이즈도 되게 없어졌고 예, 그러니까 훨씬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2로 예. 업그레이드 모델들은 다 노이즈 노이즈리스 예. 그 서킷을 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깔끔해요. 아 이게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이거 거기에 아, 이게 그러면 네. 앰프에 이제 리볼브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3 이상 넘어가면 이게 이제 피곤해져요 귀가.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그렇죠. 막 그 또 앰프가 열 받으면 약간 드라이브 걸리잖아요. 맞아요. 더럽게 듣기 싫어요. 아. 어떡하지? 리볼브를 다 이제 앰프 제조 회사들이 리볼브를 네. 달아서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원음만 그냥 원음만 거기에 충실하게 깨끗하게 하고. 네. 이제 그 외적인 것들로 이제 그런 질감이나 네, 그런 뭐 이런 색깔을 좀 넣어야지. 이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당분간. 아 근데 야, 베일톤이 얘네는 그 저는 그 개발자를 한번 만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막 지하양이 치는데 이렇게 계속 짝짝짝짝 돌렸잖아요. EQ가 다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 자기만의 네. 그 딱 안 네. 거예요. 얘네가 네. 아, 이런 사운드, 이런 스프링 사운드에서는 요 정도 EQ가 딱 맞고 이거고 네. 이거고 이게 귀가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네. 개발자는. 거기다가 톤을 돌려도 네. 그 레인지에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좀 비싸게 받아야 돼. 너무 싸게 너무 싸게 팔아. 아, 그 개발자 인건비가 싼가? 그런가? 외계인인가? 어디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노예인가? 어머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서 너무 좋다 이거. 아까 아무리 대량 생산으로 해서 공장으로 찍어낸다 하지만 서킷이나 이런 거 그 그거 자체 기계적으로. 네. 담아놓은 그 사운드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자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한 거죠 이거는. 노예인가 봐 노예. 네 노예인 걸로 하고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아 더 한줄평 드릴게요. 와 얘도 10만 8천 원이에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대단하네요.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 그래서 클론 스타일 오버드라이브였어요. 네네네네. 매튜스 이펙터 아키텍트. 네. 그 뭐 검축하는 검축. V3 네. 여기에서 우리 윈스턴 저즐님이 뭐 이래저래 우르르르르 이펙터 우르르르 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을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네. 네. 뭐 장점은 이거인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한 줄평으로 세 가지 퍼즈틱한 질감을 모두 재현할 수 있는 빈티지 부스터라고 굉장히
개념적으로 네, 좀 네, 아카데미컬하게 네, 한줄평을 써주셨어요. 윈스턴 저즐님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평들을 많이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데 그런 거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많이 배우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윈스턴 저즐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줄평 주시죠. 사운드 이렇게 좋다고 막 아 좋네 이러지 마시고 네네 이건 하나씩 꼭 사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리버브 방향제. 네. 네, 한줄평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케이크 대 와인점. 야 이거 리벌브가 아니었으면 고득점을 받을 것 같은데 리벌브에서 아니야 이거. 뭐 리버블라도 아, 제가 고득점은 고득점이야.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 대 몇? 대장. 9점. 넵. 아 리버브 정말. 야. 우선 아 언더워터는 진짜 물 속에서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이 쪽이나 좀 클리 네. 좀 클리어하게 좀 좀 센 음을 치면요 포글포글 소리가 나요. 하나만 네. 하나만 쳐보세요. 포글포글 소리 나요. 아 좋아요. 뽀글뽀글하다니까 지금. 아, 나 장난 아니네. 자 베일톤은 언제나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네요. 그런. 네 다음 베일톤. 아 우리 다음 시간 베일톤이야. 네 베일톤인데. 오늘 이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거 상자 자체가 달라가지고요. 네. 베일톤인데 네. 요건 뭐랄까 실험적인? 네 생활용품? 생활용품? 뭐? 맞아. 생활용품. 공연용으로 쓰기보다는 생활용품? 예,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되게 궁금해요. 되게 특이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베일톤과 함께 할 건데 저 실험적인 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